입사해서 알려드립니다. 강정 고령봉의 주문을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암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고여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물 빼지 마십시오. 왜 아까 물을 왜 흘려보냅니까? 흘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을 둘러싼 첨예한 대리. 그 한가운데 보가 있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 개방.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정책 감사에 착수했다. 이 정책 감사는 누군가 뭐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내는 이런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이죠. 이게 전 정부도 아니고 전전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고 세 번이나 감사한 사안을 또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정치적인 그 보복의 다름 아니다. 4대강 사업의 주역들을 만났다. 무슨 일이시죠? 지금 저 도랑치고 까지에 열 마리 잡을 거를 배 못 다니게 해가지고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4대강 사업 때문에요? 원래 그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실패한 그 사업으로 결론이 내린 4대강 사업. 국토부는 죄인이고 환경부 대서장처럼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4대강. 대통령님,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정치적 보복인가, 22조 원 세금 낭비에 대한 검증인가, 4대강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한다. 숨은 상시 개방이 시행된 지 한 달. 낙동강 유역을 찾았다. 보 개방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대구 구미 지역. 수문이 열린 달성보. 정부는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 보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달성보의 수위는 0.5m 낮아졌다. 강바닥에 수문 열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걸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문을 완전 개방 안 했으면 지금 하는 바람이고요. 네, 유람선은 어느 정도 수심이 나와야지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와. 냄새나죠? 색깔이 장난 아니네. 이걸 했단 말이야, 그제? 달성보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점.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물. 녹조가 잔뜩 껴있는 물에 몸을 담궈도 괜찮은 걸까? 약간 막 그런 톤데 손님 그래도 와요? 예, 와요지. 저 가해는 좀 그래도 폭파는 좀 덜하거든. 그리고 요새 뭐 날씨가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뿐만 아니고 딴 데도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 뭐 하고 뭐 사고 해야 되지. 뭐 별로 막 지장이 몸에 막 상 그 지장은 없지. 뭐 사고 예쁜데. 시설 어디에도 녹조 발생에 따른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낙동강 권역에 지은 수상 레포츠 시설은 10곳. 때문에 지자체는 보 개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보로 인해 가지고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단체인데 이걸 자연이랑 그 뭐 조금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는 저희들 원치 않는다. 경북 구미 지역은 4대강 사업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다고 했다. 4대강 하기 전에 이 볼품없었거든요. 이런 자리에 강 그리고 우리가 뭐 구미 지역은 뭐
최대 구역은 수혜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수변 공간을 활용한 장기 사업을 계획 중이라는 구미 씨. 사업이 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으면 구미 씨에서 하겠다고 하면 성이 떨어지면 국비를 받으면 저희들 사업을 합니다. 아, 그 국비로 지금 생각하신 게 그럼 690억이신 거예요? 사업비를 한 66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질도 깨끗하기 때문에 레저 시설 이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맞다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더럽지가 않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깨끗한 마실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밖에 낫다니까. 촬영을 기준 이 지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8,824. 녹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이런 수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안 생겼어요. 원래 이제 관심 단계 뭐 있는데 그렇게 뭐 심하진 않아서.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겨났다. 녹조는 어느덧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처럼 되어버렸다. 여기에다 뿌려드릴게요. 봐보세요. 큰일이에요. 큰일. 환경단체 측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현상이 점차 심각해졌다고 주장해왔다. 녹조는 보 때문에 물이 고여 발생한다는 것. 하지만 4대강을 찬성하는 측은 문제는 다른 데 있다며 반박한다. 4대강 사업,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그 뭔가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고온 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녹조가 생기는 건데 그럼 소양되면 녹조 범벅이 돼야죠. 232일이나 갇혀 있는데. 녹조는 수온, 해, 인과 질소, 물의 정체 이 네 가지 요인이 충족돼야 발생한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인해 유입을 막지 못한 것이 녹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일까? 중앙정부 차원에 설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효과를 가질 겁니다. 여기서 지금 농사를 져가지고 밑에다가 막 개분 넣고 막 뭐가 해가지고 여기서 비만 오면 그냥 전부 강으로 쓸려가는데 이번에 농사 짓는 걸 전부 이거를 말하자면 이번에 다 제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강물 깨끗해지는데 아마 결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하천 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대표님이 성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예. 아니 우리 저 장관님은 4대강 전도사 아닙니까? 이 오염물질은 사전에 차단합니다. 제방 안에 있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면 수질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됩니다. 4대강 주변에는 인을 제거하는 총 인 처리 시설 및 수질 개선 비용 5천억 원이 투입됐다. 새로 도입하게 됩니다. 한편 보 설치에 따른 그런 영향을 감안하여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해서 총 인 처리 시설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한 번 더 확인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22조 원이라는 어떤 세금을 투입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완공 5년이 지난 지금 강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보로 인해 수위가 높아져 모래사장이 수면 아래로 잠긴 금강.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에는 가동부의 소문을 위로 들어올려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씻겨 보냄으로써 맑고 깨끗한 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강물이 아닌 강바닥에 주목했다. 공주보 상류 네 곳의 밑바닥에 쌓인 퇴적물인 저질토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강이 굽어 퇴적층이 쉽게 쌓이는 고마나루 지역. 실험은 2013년부터 이곳의 토양을 관찰 분석해온 이현정 연구교수와 함께 진행했다.
실험 일정을 알리자 수자원 공사에서 다수의 직원이 현장에 나왔다. 먼저 퇴적 단층 확인에 나섰다. 무게 300kg, 파이프 길이 2m의 코어 샘플러를 동원했다. 주로 바닷속의 토양을 채취하는 장비다. 성인 남성 5명이 투입돼야 할 만큼 고된 작업. 하나, 둘. 과연 퇴적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까? 몇 번의 시도를 거쳤지만 만족할 만한 시료 채취는 불가능했다. 강바닥에 수직으로 파이프를 내리꽂아야 하는 방식. 실험은 쉽지 않았다. 결국 장비를 교체했다. 25cm 깊이의 퇴적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랩 샘플러를 사용했다. 그 베이지색 갈색이었을 텐데 지금 여기도 아래 모래가 많이 까맣게 변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위에 진흙이 좀 덜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에 진흙이 이렇게 쌓이면 아래까지도 산소 공급을 막아서 지금 그 아래층까지도 모래가 좀 부패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층과 하층의 상태는 확연히 달랐다. 이제 본격적인 시료 채취에 나설 차례. 네 지점의 상태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금강 공주보 상류의 오염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유속이 들여 퇴적층이 두터운 지점. 뻘로 변한 저질토가 가득 올라왔다. 이게 뭐야? 네, 깔다구. 제가 손이 되게 안 좋은 데서만 사는 애거든요. 이렇게 산소가 없는 데서 네. 사는 애여서 빨갛게 이렇게. 붉은 깔다구와 실지렁이는 사급수의 대표 지표종이다. 일단 위에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유동적인 뻘이잖아요. 네, 여기는 아래도 지금 다 뻘이거든요. 아, 네. 여기 좀, 여기는 또 모래층이 섞여 있고. 거의 이제 중앙보다 훨씬 더 부패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분노에서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천바닥에 이런 데는 없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원래 여기서 살던 생물들은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졌죠. 30cm 이상이면요, 2시간 지나가면 여기 분설 다 오염퇴적물 분설 사업처럼 그런 정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복원이 아니라 정화. 오염 정화. 오염 정화를 해야 정화 사업을 해야 그 오염퇴적물을 걷어내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시아오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금강의 민낯이 드러나자 수자원 공사 직원들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각 고마다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밑바닥 이제 저질토 분석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들. 아, 기본적인 것만. 그러면은 기본적인 뭐 표층인 거예요? 네, 표층. 제작진이 퍼올린 토양을 똑같이 채취한 수자원 공사. 강의 속은 얼마나 썩어 있는 걸까? 제작진은 국가공인기관에 금강 공주보 상류지역에서 채취한 시료 8개의 유효 인산과 토성 시험을 의뢰했다. 토양 성질 분석 결과 2013년에 비해 모래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상층에 쌓인 유기물이 쌓여 썩은 모습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 여기는 근데 저기하고 다르게 물벌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게 뭐예요? 물벌이 많다는 게? 이게 지금 쌓인 지 진짜 며칠도 안 된 물들이죠. 아, 지금 네네. 비가 와서 아마 최근에 쌓인 거인데요. 네. 아, 그걸 물벌 맞추는 건데 비슷하게 나요. 그 액체에 가까운, 액상에 네네네. 가까운 형태. 원래 얘네들이 더 많이 부유가 돼서 원래 바깥으로 나가는데 막으니까 여기에 다 이제 여기에 막혀서 이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시험 결과 1번 지점에서 4년 전에 비해 10배 높은 유효 인산이 검출됐다. 2번 지점의 유효 인산 수치는 더욱 높았다. 또한 하층에도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유효 인산이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까지 오염 물질로 뒤덮인 강. 가장 녹조랑 관계가 그 밀접한 항목이 유효 인산이라고 본 거죠. 인이 항상 모자라서 녹조가 잘 안 피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 다른 게 모두 풍족한 상황에서 인이 딱 주어지면 녹조가 확 피는 거죠. 호수처럼 변해버린 강.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강이 자정 능력을 잃게 된다며 경고했다. 유속이 늦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녹조가 발생을 했고 그 녹조가 뿜어내는 독성 때문에 사람도 위협을 받고 있고 생태계와 전반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보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 그들은 저질토의 상태를 정말 몰랐을까? 근데 너무 무서워서. 네. 외부로 공개가 안 되나요? 환경부 쪽이나 이쪽으로는? 수방이나 환경부나 하고 있는데 이제 공개는 안 된다. 근데 그럼 그게 답인가요? 잘못된 결과 값을 공표를 했을 때 파장이 훨씬 컸습니다. 아니 언제 아니 그래도 뭐 몇 년 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생긴 지 좀 됐는데 그럼 어떤 데이터 측정이 되면 이 뭐 오류가 어떤 건지 유의미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아 네. 수자원 공사 측에 저질토 실험 결과를 묻자 환경부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렇다면 보에 가둬둔 물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극심한 가뭄 지역인 충남 서부를 찾았다. 한 3년 동안 지금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뭐 지금 수준으로 한 8% 정도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매우 심각한 가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2월부터 금강 하류에 물을 끌어다 보령댐만에 가둬두고 있다. 가뭄 대비를 위해서다. 하지만 보유 수위는 8%에 불과했다. 과연 4대 강이 가뭄 해결에 효과적일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농사짓기에. 그래가지고 도수로 물을 좀 품어주는데 요 연결이 파이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도 그 뭐 전기세니 이런 걸 서로 부담 가니까 문 열어주고 전기세 그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거 얼마나 부담되는지 좀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그 뭐 말로는 뭐 한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 품는데 1,500만 원이면 지금 뭐 쌀검사인데 농사 접어라 그것도 품어 달라고 하기도 자꾸 뭐하고 참 어려운 일이 많죠. 아무런 그 한해 대책을 해놓은 게 없다고 속수면 채겠다고. 물이 가장 필요할 때. 정작 물 부족에 시달렸다는 농민. 수자원공사에서 그 안전한 대책이라고 할까 어쩔까? 만 톤이 들어오면 2만 톤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농한기에 비수기에 댐을 수위를 높여놨어야지 최고 바닥까지 떨어질 때 그거 회선 심판도 한다는 거지. 4대강 물을 쓰고 싶어도 공급량에 한계가 있는 데다 물값이 비싸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보령댐에 물을 판매하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어떨까? 들어간 비용이나 유지비가 꽤 많이 나와서 그게 비용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들거든요. 아, 그래요? 현재 여기에 지금 저장된 물이 1,000만 톤 좀 안 되는데 금강물을 끌어들인 게 1,0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완전 다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도수로 물이 안 들어왔다면. 그러면 충남 8개 시군 지금 다 물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은 그런 경제성 따질 것이 아니라고. 금강 하류에 물을 끌어다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사업에 640억 원이 들었다. 물을 정화해서 흘려보내는 비용까지 발생하는 도수로 사업. 운영비는 약 90억 원. 이로 인해 얻는 수익은 2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도수로 사업을 가뭄 해결책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걸까? 있는 곳에서 모아가지고 없는 곳으로 우리가 운송해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물을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대 시설을 후속 사업을 계속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도수로 사업이라는 것이 4대 강과 상습 한해 지역이 가지는 거리가 너무나 커요. 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100km, 200km 이렇게 해당된단 말이에요. 4대강 사업 못지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굉장한 개발 사업이에요. 규모가 적더라도 상류에
작은 물주머니식의 저수지를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물을 모아놓고 환경 피해를 발생하면서 그렇게 수질 오염이 된 물을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 달하는 도시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다시 거꾸로 퍼올린다는 이 방식은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취재 결과 4대강 물을 활용한 도수로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농어촌 공사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농어촌 공사가 왜 이렇게 도수로 사업에 신경을 쓰고 좀 관심을 갖는가?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농어촌 공사의 조직 보존 논리죠. 대한민국의 그 기본적인 그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은 거의 다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또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도수로 사업을 설계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가뭄, 홍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가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과연 4대강 보호에 물을 가둬두는 것이 가뭄 홍수 해결에 효과적일까? 실제 4대강 본류 지역은 가뭄 및 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과 거리가 멀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이 가뭄 홍수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당시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범철 교수를 만났다. 저는 뭐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는 홍수 조절 기능이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보호를 소양댐, 충주댐처럼 뭐 어떻게 그 물을 가두어서 홍수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보호는 홍수 때 그 위로 그냥 넘쳐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다가 보호에 걸려서 보호가 있는 지점은 홍수위가 오히려 조금 올라가고 보호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물을 가둬두는 저수시설인 보호.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의 보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보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9개 보호 가운데 6개 보호의 하류 쪽에서 누수 현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제작진은 2012년 감사원이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다. 모래 위로 무언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하만보 아래 지역에서 그 모래가 지금 솟아나는 모습인데 이게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상류에서 물이 보호 밑으로 해가지고 하류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모래와 같이 이렇게 솟구치는 모습인데 이것이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이고 어떤 구조물이든지 간에 구조물에서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4대강 사업의 핵심 구조물이 보호입니다. 보호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상세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핑이다 아니다 지금 현재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십니까? 아 여기 물이 나와 있는데 그거 이게 잠깐만, 자료 아니에요 이거? 네. 굉장히 경로를 보였어요. 그래서 경로를 내린 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식이에요. 당시 조사평가위원회 하실 때 네. 수문이 틈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이 심층에 산소가 없는 물이 나오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경로는 댐이 이 지금 모래 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래 밑으로 지금 침투해 나오는 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토목에서 얘기하는 파이핑이 현상. 네, 파이핑이 현상으로 보이는 그런 그 물의 용출 현상이 바닥에서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저희가 잠수부에게 이제 고용해서 조사를 시켰더니 바닥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용출되고 있다. 그래서 파이핑이라는 용어를 두고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고 한다.
예. 그 파이핑 같은 경우는 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파이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파이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당하냐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사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물이 용출되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부르는 용어만 파이핑이라고 부르느냐 마느냐일 뿐이지 그 물이 아래로 용출돼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물을 자주 흘려내려 보내면은 쇄골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쇄골이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이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보내는 게 두려워하는 거죠. 아, 모래바닥이 파이면 이제 구조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양은 뱀인데 실제 설계는 보로 설계되어 있거든. 네. 누가 이것을 보라고 대기 청량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뱀을 다 모래 위에다 세워가지고 뱀을 모래 위에다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침식이 일어나고 밑에 구조물이 파손이 되고 해가지고 보완하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결국 계획보다 커진 보호의 규모, 보호 유지 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310억 원이 들었다. 보호가 당초 계획보다 커진 이유는 4대강 사업의 기본 틀이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이처럼 더러워진 물, 멀어진 강, 방치된 자연환경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대역사입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흐르는 물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암초에 부딪혔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나와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업 치고 그 정도의 반대 있다는 것은 아주 성적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청계천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4개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 집회가 계속됐고 결국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둘, 셋. 대운하 대신 꺼내든 카드는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 그때 저녁 자리였는데 한반도 대운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축소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는 뭐냐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한강하고 낙동강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무리하고 여러 가지 반발이 많으니 일단 4대강 살리기로 축소해서 추진하자 했더니 좋다 해서 제가 언론 플레이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또 좋은 평가도 받기 시작했고. 4대강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냐는 의심은 쉽게 거치지 않았다. PD수첩은 4대강 기획단 당시 고위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사전보고 결과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수심 5, 6미터가 되도록 굴착할 것.
청와대에서 6m를 고집했던 이유는 뭘까?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날 것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전하고 깨끗한 강, 활용도가 높은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강은 물고기와 철새조차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4대강 중 영산강을 제일 먼저 살려야겠다는 제 꿈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운하 사업 포기 6달 만에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반대 여론이 우세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한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4대강 사업. 평균 1, 2년에 걸쳐 실시되는 환경 영향성 평가도 넉 달 만에 끝냈다. 졸속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공사는 계속됐다. 사업에 투입된 돈은 22조 원.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면 거쳐야 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았다. 마땅히 4대강 사업도 하나의 국책 사업이고 또 하천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적용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아, 이 사업은 뭐 재해 예방 사업으로 시급을 요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거죠.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4대강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다. 재해 예방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그 사업 하나를 위해서 법을 바꿨다는 건 이렇게 국민들과 전문가들한테 신뢰를 받는 제도를 그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도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경제성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스스로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하나 둘 제거해갔다.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내부 문건을 보면 보는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가 거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시 국토부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4대강 사업 초기부터 강하게 비판을 해온 이상돈 의원. 공무원 사회가 소위 난 그렇게 완전히 한꺼번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숙이고 들어가는 건 나도 많이 그렇게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어떤 이건 좀 아니라고 그러고 왜다 얘기하니까 너 그만둬.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완전히 얼어버렸어. 아마 그냥 끝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이명박 씨가 결국은 관련 부처 장악을 한 거죠. 성당을 살리자! 반대 목소리를 뒤로 하고 목표를 향해 이명박 정부는 거침없이 달려갔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이끈 이들의 입장은 어떨까?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환경향성 검토를 합니까? 그러고도 4대강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졸속적이고 부실한 4대강 정비 사업은 이제 중지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잘 못 되면 제가 책임지도록. 4대강 정비 사업이 2만 원. 네, 저 MBC TV쇼에서 나왔어요. 한 가지만 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어떤 생각하신지 좀. 아니, 지금 최근에 감사 다시 시작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제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럼 보 개방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때 책임지시고 진행하셨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없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대로 된 사업이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이 꼼꼼히 담겨 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 가운데 8조 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고 이자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 수자원공사는 제가 옛날에 환노위 할 때부터 보면은 비교적 아주 국가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건전한 기관이었는데요. 지금은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죠? 211%. 예, 옛날엔 한 30%밖에 안 됐었죠. 예, 예. 그러다가 지금 200%가 넘는 아주 가장 국가기관 중에서 부실한 기관으로 전락을 했는데 이게 4대강 사업 그 8조에 가까운 사업 투자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22조라고 보통 그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 4대강 사업이 22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금융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거하고 앞으로 들어갈 거하고 합치면은 4조가 넘잖아요. 예. 올해 예산 편성을 할 건데 예. 내년 예산에 3천억을 국회에서 못 넣어주게 하면 그 예산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냐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상 적자 상태인 수자원 공사는 배당금으로 총 1,98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업 검토 단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사록에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은 그게는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의 협의가 있었거나 사전에 양해가 있었던 것 같은 것을 좀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여튼 저희 생각에는 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죠. 당시 이사진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져 울며 겨자 먹기로 부채를 아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뭐 비판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잖아. 아니 저들은 뭐 하여튼 국가 시킨 대로 신명 받아가지고 뭐 가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시키는 거 아니냐 예전에. 좀 애초에 좀 감당하기 좀 힘든 규모의 사업이 아니었는가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 뭐 저희는 4대강 사업을 뭐 어쨌든 국가 결정위에서 했고 정부에서 이자는 전액 지원해주고 그 부족분은 뭐 재정으로 보충한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지금 그렇게 그 이행에 따라서 그렇게 받고 있어서 그 범위 안에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면 그 범위 안에서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이사회가 잘못된 결정, 3일 만에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8조에 그라고 하는 4대강 사업의 부채로 그 수자원공사가 끌어들여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암담한 상황이
뭐 이 와중에 있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4대강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4대강에 4대강으로 일어난 피해 또한 계속되고 있다. 22조 원 이상의 세금이 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곳곳에 남아있다. 낙동강 하류에 준설선들이 방치돼 있다는 것. 근처에 그 모래 준설선이나 강변에서 했던 빠지선 같은 것들이 주변에 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조사해보려고. 저쪽 부표 같은데 표시를 해서 부표를 띄워놨는데 부표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낙동강 수면 위 다양한 형태의 부표들을 확인해봤다. 이래서 이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같은 거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살짝 건드렸는데 당겼을 때 밑에 뭐 물체가 있는데 기름 올라오지. 수면 위로 떠오른 기름. 수심이 깊지 않은 강에 배가 잠겨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잠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박에 적힌 글자가 또렷이 보였다. 오랜 기간 방치된 듯 여기저기 녹슨 배. 배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기포가 올라오고 있었다. 배 상태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배가 예, 완전히 경사로 가라앉았고요. 표면이 한 3m 정도 되고 어떤 구멍 뚫린 데 같으므로 기포 같은 게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낮은 수심에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보면. 근처에는 큰 유람선도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런 거. 봤지, 기름에.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강 속에 배가 버려져 있는 이유는 뭘까? 그 배들이요. 전부 다 4대강 공사에 투입됐던 배들이에요. 준설선들이요? 네네네. 아, 준설 못하니까 그 배들이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있는 위치에 그냥 방치해놓은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지만 버리게 된 거죠. 일은 없고 움직일 곳도 없고. 하면 되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이거 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여기서 지자체들도 안 하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라고 지시 내려오면 그냥 하는 거죠. 4대강 사업은 끝났지만 준설선 21척이 4대강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처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4대강 바닥을 정비하기 위해 파헤친 준설토가 유물처럼 남은 여주시. 당시 정부는 준설토를 팔아 천억 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빚 좋은 개살구였다. 국책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여주 시민들은 꿈에 부풀었죠. 1천억 정도 수익을 갖다 주겠다. 1천억 정도의 여주시 재정을 확충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반을 팔았는데 겨우 52억 남았습니다. 여주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물따지가 되고 있는 거죠. 준설 양에 대한 허술한 조사로 수요 예측조차 맞지 않았다. 여주시 부담 관리비는 총 660억 원, 모두 세금이다. 흔히들 세금을 가리켜 혈세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돈이란 뜻이겠죠. 그런 만큼 세금을 아껴 쓰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22조 원이라는 돈을 쓰고 그중에 또 8조 원은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이런 아주 급진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절차상 아주 잘못됐고요. 이것은 아주 오랜 기간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사업이 타당한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인데 바로 해버렸다는 것이 큰 잘못이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거는 22조라 그러지만은 자기들 딴 거 다 하려 그러면 나중에 50조 이상 100조까지도 돈 내라 그럴지도 모른다 이 말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기에도 22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지만 갔는데 가뭄에 서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서지는 못했는데 그것까지 이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근데 없어요. 책임을 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졸속 추진, 사업 타당성을 두고 4대강 사업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전 정부 측의 입장을 물었다. 지난 4년 동안 탈탈 뒤졌습니다. 빠른 게 잘못된 겁니까? 절차를 국회 절차를 거쳤고 국회에서 반대했지만 절차를 거쳤고 절차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빠른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걸 졸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저 우산 볼트가 빨리 달려가는 것을 너무 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부정과 비리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제가 생각할 땐 박근혜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의적이죠. 그런데도 뭘 잡아내지 못했잖아요. 결정적인 거를. 근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문제가 있다 한들 옛날에 못 잡아낸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간 낭비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 대통령님, 저 MBC PD수석에서 나왔는데요. 한 가지만 좀. 1분만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저 4대강 사업 시작인데요. 잠깐만, 나중에 합시다. 한번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이러면은 취재진도 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사전에 여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아니, 안 만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는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는 볼을 전부 다 철거를 해가지고 물 빼지 마시죠! 왜 아까 물을 왜 흘려버렸냐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 강산은 정권에 따라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왔다. 4대강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래를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